그래서 준비했다. 제1회 영재 발부담배 외발사전고 5종 장애물 대회. S자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슬라럼 코스부터 고난도 계단 코스까지 실제 외발사전고 장애물 경기를 응용한 총 5개의 코스를 얼마나 빨리 완주하는지가 관건. 그리고 오늘 미션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선수들. 외발자전거 경력 3년 이상의 실력자들이라고 하는데 부모인들 평소에 하던 거라서 딱히 그렇게 어렵다는 건 생각 못하겠고요. 본인을 빼고 싶습니다. 그럼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충만했어요. 출발! 자신만만 출발하는 첫 번째 선수. 여유롭게 1단계 슬라럼 코스를 통과한 뒤 계단 코스에 진입하는데 점프를 시도하다 중심을 잃더니 실패! 그대로 탈락! 이어서 두 번째 선수. 외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멈춰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데 역시나 버티지 못하고 탈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수. 차분히 균형을 잡나 했더니 코너를 돌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 야, 아니 근데 그게 돼요? 지금 3년이나 타신 분들도 저렇게 실패하는데 이제 나란히만 남았다. 월드 챔피언답게 1, 2단계 코스를 가뿐히 통과하고 어머. 너무 쉬워.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3단계 클리어. 이야, 대박이다. 최고 난도 평균대 코스에 진입하는데 겁이 없어요. 이렇게 빨라. 그리고 또 얘는 침착한 발놀림으로 꺾었어 90도를. 직각의 좁은 코너도 무사히 통과. 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차분히 활 시위를 당긴 결과 단번에 관역 정중앙을 맞춘 가라니 명불허전. 외발자전거 장애물 종목 세계 1위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외발자전거계의 작은 고인. 대체 가랑이에겐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 걸까? 균형 감각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외발자전거 탄다는 말은 문첩성 부분과 유연소 부분을 이용한다는 부분인데 초등학생이 아니고 어른 수준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인 남성 수준의 민첩성과 유연성. 남자 성인인데요? 가라니가 장애물 종목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 진짜 잘 탄다. 자체만으로 꼭 사람들은 외발자전거 탄다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는 여기서 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 자체를 유연스럽게 잘 하면서 또 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허리 봐. 허리 꼬이는 거 봐. 몸의 반동을 이용해 장애물을 돌 때 동선을 최소화한 가라니. 반면 다리의 힘만으로 회전을 하면 동선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 경기에선 가라니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네. 몸 쓸 줄 안다며 그 옛말이잖아요. 네.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